안녕하십니까. 예. 모의고사를 보셔가지고, 요게, 일주일 단위로, 전체 범위가 한번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예, 어디까지가 정리가 돼 있고,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보완을 좀 해야겠다라는 파트가 있으면, 거기를 좀 보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에 보시면, 에이형을 기준하게 되면요, 일본의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로 나눴냐면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이 있죠. 네, 물리적하고 경제적 개념은 이거는 종류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답을 맞출 수 있다. 작년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올바르게 배열된 거를 고르라고. 그죠? 네. 이거는 왜 이렇게밖에 안 물어보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든, 미국에서 분류하든, 일본에서 분류하든, 이 분류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제목만 물어봐요. 제목. 그러니까 제목을 알면은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에 보면,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뭐로 취급할 수 있어요? 예, 생산 요소고요. 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종류를 구분을 할때 단순히 종류가 뭐다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법률적 개념 있죠. 법률적인 측면은 협의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뭐로? 예, 광해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을 때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토지 및 뭐, 예, 정착물인데, 이 중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죠. 대표적인 애가 뭐, 그 다음에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예. 이 구분 기준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물어보죠.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이 뭐가 있느냐.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건물의 위치가 얘하고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겠죠. 예. 토지 및 뭐예요? 예, 정착물이고 정착물 중에 독립된 걸로 취급된 애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건물. 그죠? 그다음에 뭐 소유권 보존 등에 대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뭐 이런 애들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는 건 순간적인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 매끄러우면은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건데 3번을 못 찾으면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4번에 보면 준부동산이라고 있죠. 그러면 광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그럼 광해 부동산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이라는 임목이 있죠. 얘는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5번까지 내려갔는데, 틀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지문 안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표현을 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1번에서는 답이 3번. 뭐 대부분 맞췄을 거라고 추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요. 이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를 얘기를 하죠. 예, 토지 분류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가 돼 있는 거 여부 있죠. 예,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상대적인 개념이 예, 필지하고 뭐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후보지하고 예, 이행지 개념이 있고 뭐 나지, 건부지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지 또는 빈지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맹지하고 뭐 대지 이런 애들이 있고요. 휴안지하고 유유지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상대적인 애들부터 먼저 쭉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런 게 또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때 맞고 틀리고의 여부를 내가 판단할 때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여기가 정리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답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표현한 걸 물어봤죠. 5번에 가게 되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의 안전이나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는 우리가 뭐 얘기하겠어요? 그건 공지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자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요. 공법이나 사법에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걔는 택지가 아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지를 대입하더라도요. 근데 이 개념은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 나지는 지상에 뭐가 없어요.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그죠? 예.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평가상에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나지 상정평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상권의 가치만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 있죠? 예, 그건 소지가 아니겠죠? 예, 그건 우리가 뭐, 세분화된 지역 내에서는 이행지 개념이고, 지역 간의 전환이 되면 후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소지는 뭐를 소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 답이 소지였어요. 그죠? 그다음에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건 뭐? 예, 그거는 우리가 필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예, 이행지는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혀서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 있죠. 예,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도로 인근에 있던 조그만 점포들이 다 사라지고 이면에 있던 주택지가 전면으로 나설 수 있죠. 그러면 용도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걸 이행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행지. 그래서 이제 그 올바르게 표현한 거는 2번은 답이 몇 번? 예, 1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게 부동산 특성을 이제 토지 특성을 물어봤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토지의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특성이에요? 자연 특성에 가면 부동성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부증성이 있죠. 그 다음에 영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성. 예, 이 중에서는 요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특성의 의미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 형태로. 그죠? 지금 여러분 시험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얘가 작년에 얘가 나왔었나요? 아, 얘가 나왔었겠군요. 30회. 얘가 28회하고 29회. 그 다음에 얘가 27회.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그 시험상에서 보게 되면 이 얘네 둘을 답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 주요 특성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얘는 기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인접성은 또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얘를 답으로 유도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냥 지문 정도로밖에는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두는 거는 세 가지밖에. 그렇죠? 예, 그래서 포인트를 다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하며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거는 부증성밖에 없죠. 그 답이 몇 번이겠어요? 예. 얘가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리가 내가 잘돼 있는지를. 얘네가 지금 박스 형태로, 얘도 박스로 나왔고요. 이거. 얘도 박스로 나왔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입문 특성은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기 때문에 부동성하고 결부된 건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랬죠. 예, 부증성하고 결부된 건. 그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도 최이호 이용을 얘기할 수 있고, 용도의 다양성도 최이호 이용을 얘기할 수 있고, 실전에도 그렇게 다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정리하실 때는 얘하고 같이 부동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위치의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 있죠. 요거는 출제한 거예요. 이렇게 두개 묶어가지고 기출해서 얘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물어볼 때 뭐를 가끔씩 물어보냐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에 차단이 돼요? 그렇죠. 이게 차단이 되죠. 근데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무슨 공급은 돼요? 예, 용도적 공급은 돼요. 그럴 때얘 때문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문제를 줄 때.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론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24개를 막기 위해서는 총론은 다 막고 들어가야 돼요. 총론은. 여러분들에게 늘상 하는 얘기지만 계산에 대한 거는 집착을 안 해도 돼요. 예? 예, 계산을 뭐 틀린다고 그래가지고 60점을 못 맞느냐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학개론이 계산 과목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거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를 뺏는 거냐면 시간을 뺏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집착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못 풀면서 시간을 뺏기면은 민법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이번에도 푸실 때 계산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뭐를 다 풀고 이론을 풀고 나머지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계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을. 이게 순서대로 푸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지면은 못풀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게 되면, 예, 요건은 바르게 설명한 거라는데 아까 수정해 드렸죠? 예,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아까 칠판에도 적어놨잖아요. 틀린 거 찾으라고. 그쵸?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이게, 아니, 아까, 아유, 칠판에, 자, 아, 이거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죠. 전황정답 처리되는 거니까 좋은 건데, 여기 수정해 드린 거죠. 자, 이게 원래 뭐 이런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19년에는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8이었어요. 근데 2020년이 되면서 1.2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변화가 발생한 거죠. 1년 사이에. 0.8이라는 건 뭐예요? 비탄력. 1보다 작으니까. 얘는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에서 탄력적으로 바뀐 상황이 있죠. 예,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그게 틀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의 변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늘어났잖아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공급이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일단 2번이 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했다든가 주택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게 탄력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4번에는 틀린 답이 몇 번? 2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무슨 상황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이거 바뀔 때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어떤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완화되었다든가,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만들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한번 활용할 수는 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걔네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수요하고 뭐를 적어놓고, 예, 그다음 여기도 한 번씩 적어봐야 돼요.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체재, 기간,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용도 변경에 따른 용이성, 뭐 이런 것도 있죠. 시장의 범위, 공급에 대한 건 뭐가 있어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있죠. 예, 그다음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정부의 어떤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면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고 있는지,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 5번에 보면 다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그 1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 때 있죠.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그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지죠. 커지는 게 아니라. 예, 그랬을 때 수요 변화 시 가격 변화 폭이 큰데, 거기서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죠. 1번 질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제 5번에 보게 되면 출제자들이 이게 탄력성의 크기가 여기는 크다라고 그러고요. 비탄력적이면 뭐라고 그래요? 작다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잘 쓰는 게 뭐냐면 수요가 변할 수 있죠. 예. 근데 수요가 변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뭐할수 있어요? 예,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문제를 줄 때는 이게 균형 상태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균형 상태라고 가정할 때요. 임의의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이 얼마? 100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배우셨냐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죠. 그럴 때 이제 이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을 물어볼 때, 그죠?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양이 어떻게 돼요? 양이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뭐만 증가해요? 수요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소득이. 그러면 소득이라는 거는 수요 변화 요인이지. 얘가 공급 변화 요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불변인 거예요. 얘만 변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고 얘는 뭐 한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하에서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수요가 뭐한 거예요? 증가했잖아요. 그럴 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S가 있고 S1이 있죠. 어느 게 탄력적이겠어요? S1이. 그러면 공급이 변할 텐데. 이때 탄력이냐 비탄력일정에 따라서 가격 변화폭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쉽게 못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만 늘어나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여기까지 이루어져요. 1200원. 근데 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가격이 상승하는데 얘는 여기까지만 상승해요.
그러면 가격 상승폭은 어떨 때가 커요? 비탄력적일 때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의 변화폭이 큰 게 양의 변화가 작으니까. 수혜 변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초과 수혜 상태가 틀려지겠죠.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는 항상 공식처럼 비탄력적일 때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1번은 기간이 장길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고 2번에 보면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세를 부과할 때 있죠. 예, 공급 탄력성이 0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전액 토지 수요자들이 지게 된다니까 틀린 거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비탄력.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이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예, 이때 만약에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격이. 공급자에게 100원 세금이 부과됐어요. 예,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지금 여기 칠판에 아홉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옮겨 다니면서.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세금 누가 부담해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같아진다고 그랬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 부호가 0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급자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그죠? 뭐 임대업자. 그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토지 수요자잖아요. 수요자. 에? 토지 수요자가 부담한다면 틀리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안 봤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 상태에서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왜? 이 가격을 변화를 줄 수 없잖아요. 양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5번에다가는 2번을 마킹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죠. 이 수요 곡선은 우회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고 해놨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에? 양이 불변이잖아요. 양이. 양이 변한다면 틀리죠. 수직선이라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인 거예요. 근데 양이 증가한다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 아니, 소득 탄력성이란, 그죠? 소득의 변화일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얘기를 하죠. 근데 계산할 때는 반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5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 답이 3번이겠죠? 보완제의 경우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음수가 되죠. 대체재가 양수가 되고 대체재가 0보다 크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요? 예, 3번이겠죠. 예. 이거는 탄력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죠. 조세에 대한 것도 넣어주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경제에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들어와요. 그건 저희가 얘기할 때 그거잖아요. 다섯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 한두 개 나오면 그거 틀려도 된다 이거예요. 대신에 이론은 맞춰야 된다고요. 계산도 틀리고 이론도 틀리면 설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어디서 그러면 점수를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설마 짝수년도에 합격하는 거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난 홀수를 좋아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6번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예. 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수혜량의 변화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어요? 요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요인은 뭐예요? 예. 명칭이. 우리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 뭐로 적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게 용어상에서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준 요인은 이거예요. 여기 서브 있는 가격.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그걸 수혜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수혜의 변화 있죠? 얘는 여기 가격이 있고 여기 뭐가 있을 때? 수혜량이 있을 때. 여기 적힌 가격 말고 다른 애가 변해서 수혜량이 변한 것을 명칭상에서 뭐라 그런다? 그걸 수혜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수혜량이 변하죠. 네.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해도 수혜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수혜량은 변하는 거예요. 소득이 변해도 수혜량은 변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변수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다양한 거죠. 무진장하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 하나의 이 선에서만 변화를 표시할 수 있죠. 뭐만 변하는 거니까? 가격만. 근데 여기 있는 애는 가격이 아닌 애들이잖아요.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화를 유도하려고 그러면 곡선이 이동을 해야 되죠. 선을 새로 그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가 변한 게 아닌 거예요. 얘가 변했을 때는 하나의 선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6번에 가시게 되면 5번에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 있죠. 이건 수요의 변화겠죠. 자, 이때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요인이 소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고요.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예상이 되죠. 예, 그러면 수요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한다면 틀리죠.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가격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죠. 그러니까 곡선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와 보완재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답이 1번이겠죠. 아파트와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네,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게 답이죠. 그래서 6번은 답이 1번. 만약에 여기를 틀렸다 그러면 대체재 보완재 관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또. 그죠?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답으로 많이 유도하는 게 일단 탄력성은 기본으로 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 있죠. 네, 여기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겠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있죠. 대체재요, 보완재요? 대체재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가 줄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 대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때도 있고 밑에 애들이 들어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전에는 어떻게 줬냐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대체재라고 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가격도 상승한다. 이렇게는 시험 지문에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하는 쪽이면 하락하는 쪽으로. 그죠? 예. 그래서 6번에는 답이 몇 번이다? 1번. 그럼 내가 만약에 틀렸으면은 대체재의 관계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보완재 관계는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표현은 이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재를 주로 많이 써요. 그죠? 공급 측면에서는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표현하는 거는 딱 한 번 인용이 됐어요.
예, 그것도 대체제다, 보완제다 이렇게 표현해 준 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대체제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가 공급 변화 요인에 해당되진 않아요.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는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요. 그래서 공급에서는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 수준 있죠. 걔네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관계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죠? 예. 그리고 혹시 풀다 보니까 계속 틀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나만 틀리고 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얼굴 표정은 표정 관리만 하고 있지. 그죠? 눈동자가 흔들리는 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뿐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오늘의 기점이 돼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 성적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자 우리가 60점이 못 넘어간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요. 50점 되면은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4개가 필요해요. 그죠? 40점 되면은 8개가 필요하고요. 30점 되면은 12개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은 부담이 덜 하겠죠. 네, 몇 가지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플러스 시키는 건 계산 다 뺀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문제 중에서 계산 9개 나온다 가정이면 31라고요. 그죠? 31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은 애들이 있다고 손 치면 남는 게 27개예요. 그죠? 아, 현실적인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매년 시험 모의고사를 봐도 그러시지만 실수로 3, 4개가 틀려요. 그죠? 근데 4개를 실수하면 하나가 부족해요. 3개를 실수하면 딱 점인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 걸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한 문제가 구제가 되면 수백 명이 따라서 붙어준다고요. 근데 최근에 학개론에서는 이신청이 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대로 끝난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계산을 버린다 손 치고. 그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까지 풀면은 40문제를 40분에 풀 때 빡빡할 수 있는데 버리고 31문제를 푼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민법까지 다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인 거예요, 1차는. 시간을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60%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점수를 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60점을 맞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그건데 문제를 안 풀고 찍으면은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올림픽 정신을 갖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자, 7번에 가시면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은 1.4죠. 아파트 수의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0.9죠. 아파트 수의 상가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1.5고 수의 소득 탄력성은 1.2다 이렇게 해놨죠. 예. 이거는 뭐를 물어보냐면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거기 기억해 보면 아파트 정상제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럼 정상제죠. 정상제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아 그게 아니라 소득 탄력성이 1.2잖아요. 예? 네? 아니 우리 구분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가격 탄력성이 얼마 줬어요? 1.4 줬잖아요. 근데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있죠? 예, 아파트 수요 오피스텔 있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얘는 얼마를 줬냐면은 0.9를 줬잖아요. 근데 아파트하고 상가 있죠? 예, 얘는 얼마를 줬다? 마이너스 1.5. 그죠? 이거는 뭐 물어본 거냐면 교차잖아요. 0보다 크게 되면은 이게 대체제잖아요. 0보다 작으면은 보완제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얼마를 줬어요? 1.2를 줬으니까 얘는 정상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갖고 얘가 어떤 성격이라는 게 툭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모르면은 지문에서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럼 거기 보시면 아파트는 상가와 대체재라고 해놨죠. 아파트하고 상가 있잖아요. 예. 얘는 보완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을 거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보완재라고 그랬잖아요. 대체재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두 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맞는 배열이. 그럼 기억하고 리을이 답이겠죠. 리을을 안 풀어봐도. 그럼 리을의 조건이 뭐냐면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죠. 아파트 공급자의 총 수입은 감소한다고 그러죠. 맞는 편이죠. 왜냐하면 아파트 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잖아요. 탄력적이잖아요. 이럴 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업자의 수입이 줄어들죠. 그래서 7번에는 답이 몇 번이다. 여기 보시면은 기억하고 리을이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부호를 갖고 구별을 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가격 탄력성을 제외하고 소득 탄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다고요. 부호가. 그래서 얘네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뭐라고 그래요? 정상지. 0보다 작으면 열등. 그렇죠. 이 부호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정상재고 0보다 작으면 열등재.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죠. 0을 기준해서 얘가 부호가 플러스면은 대체재고 얘가 마이너스면은 보완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경우죠. 이게 한 번 정도는요. 가격 탄력성뿐만이 아니라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의 개념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정리가 돼 있는지 한번 여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 아파트 임대료가 100만 원에서 이 120만 원으로 상승할 때 수요량은 2000에서 1500으로 감소했을 때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죠. 단 절대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이고요. 탄력성 계산 시 기준 가격은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암산 수준으로 할 수 있게끔 배열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네, 수혜량의 변화율이죠. 원래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얘네의 변화분을 계산하면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가격에 대한 거는 100만 원에서 얼마? 120만 원. 몇 프로? 20%죠. 원래는 여기가 최초의 가격이고요. 나중 가격에서 뭐 빼면은 최초의 값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100이었잖아요. 120에서 100이니까 남는 게 20이잖아요. 100분의 20이면 0.2죠. 그러니까 몇 프로? 20%라고요. 그러면 가격이 몇 프로 변했다? 20%. 그럼 양의 변화를 보게 되면요. 2000에서 얼마? 1500이잖아요. 그럼 얘도 여기가 똑같죠.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 500이라고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이 마이너스 회복가 생략이 되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 프로? 25%.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1.25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풀라고 덤비지 마시고 예, 쓱 보면은 계산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따가 이론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얘부터 풀어야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계산 문제도 딱 부딪혀 쓱 지나가면서 봤을 때 되겠다 안 되겠다 감이 온다고요. 그죠? 그런 애들을. 아니 근데 왜 표정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다 비슷해요? 네. 그래요?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군요.
옆을 봤더니 나만 표정이 그런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표정이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가보시게 되면 문제가 물어본 게 뭐를 물어봤어요? 예, 지대론하고 도시성장, 예, 도시공간 구조 이런 물어봤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지대론 있죠? 누가 있어요? 지대론. 일단, 리카도의 무슨 지대? 예, 차익지대. 피넨의 마르크스의 그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지대론이고요. 그 다음에 알론소의 뭐? 예, 입찰지대.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런 게 이제 쭉 익숙해질 수 있으면은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답은 맞출 수가 있죠. 처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친해진 거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 가면은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 이론. 그죠?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 그래서 일단 제목만 예, 놓은 상태에서요. 예, 거기 보시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리카도 있죠.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라고 해놨죠. 그럼 맞는 편이겠죠. 예, 대부분 1번 지문에 리카도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로 지대 발생 원인을 많이 배열을 해요. 그죠? 그래서 1번 지문 안에서 리카도의 논리에서는 틀리게 나온 게 딱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거의 맞는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뭐로? 그걸 준지대로 본 거죠. 준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지대가 아닌데 지대에 준한 소득이 단기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준지대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 다음에 알론소는 토지의 이용은 최고의 지대집을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이 된다고 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버제스하고 호이트 있죠.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될 때 얘는 저소득층의 주거지 있죠. 예, 여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누구를? 얘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더 어디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도심에. 얘가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양호한 쪽에 얘가 입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틀리죠. 예, 틀리게 되는 게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도시의 팽창이라는 게 고급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논리상에서는 저소득층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원래 이론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근데 호이트가 나오면서 저급 주택지가 고용계가 많은 도심 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예요. 예, 호이트가 선형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낼 때 개발업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팽창의 성장이라는 거는 고급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달라 써달라고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급 주택지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이론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인 성격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죠. 그럼 다핵심 이론에서는 뭐 물어보겠어요? 다에게 발생하는 이유 있죠? 몇 개? 몇 개? 응? 학계론에서 모르면 몇 개? 뭐 네 개 있다니까요, 네 개. 그 네 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나오든 여기서 문제가 나오든 답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대론에서는 이게 다 번역물이니까 뭐가 설명한다 그랬어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저 중에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걱정이란 얘기죠. 그죠? 이래니까 어떻게 뭐 좀 예, 그렇다. 예? 참. 아니, 선생들이 언제가 제일 그 불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냐면 종강할 때
자, 이제 열심히 하셨고, 시험장에서 시험 잘 보시고, 이렇게 보낼 때 있죠? 예, 불안한 거죠, 뭐, 그죠? 예,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 저기, 뭐예요, 그 시험장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6점을 맞고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그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시간이 있을 때좀더 탁달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게 할 걸, 그죠? 예. 근데 성인분들이라서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학창시절처럼 틀리면 나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죠? 아니면은 저기 배우자들이 뒤에 와서 지켜보고 있던가, 공부하는 모습을. 아니면은 이 모의고사 성적을 갖다가 잘 포장해서 집으로 개별 통지해 주든가. 그래서 배우자 사인 받아갖고 오라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뭐. 네? 근데 뭐 여러분의 시험 성적은 영원히 뭐 비밀로 묻히는 거죠, 그죠?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죠? 일단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면 예,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자, 10번에 가시면 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끼리 묶여진 걸 물어봤죠. 예, 자, 기억에 조세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죠. 예, 여러분들 이제 유관시험에서도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탄소 비대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이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부과하든요, 누구에게 부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느냐 여부죠. 예, 그때는 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이 어떻게 돼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이 있죠. 이때 조세가 부과되면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비탄력적인 애가. 얘가 더 많이 부담한다고요.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적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장 배열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니은에 가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죠. 탄력적인 애니까. 그죠? 그러면 디귿을 가게 되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조세의 생산자 부담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같은 개념이겠죠. 논리겠죠. 네? 위치만 다른 거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에 대한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니은하고 디귿에 대한 거는 여러분 실전에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인 읽으면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왜 그런 배열을 많이 해주냐면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시간의 압박을 받으니까 깊게 생각을 못 해요. 그 순간적인 착각이 걸리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죠? 상상,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문장을 보시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탄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세의 소비자 부담이 작죠. 탄소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리를 뒤로 미루게 하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죠. 네,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그 다음에 조세 부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회적 후생 손실은요, 이게 요즘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근데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정부의 실패를 낳게 할 수가 있죠. 그때 발생하는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에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그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겠어요? 공통점이. 응? 이게 전부 다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고요. 이 상태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제하거나 조세를 부과하죠.
공통적인 거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균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세 부과하더라도 거래량이 줄어들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공급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줄어들게 한다고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런 배열로 나왔을 때, 그렇죠? 그리고 예,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는 배열이 기억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니은이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일단 1번하고 5번 중에 하나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냐면 리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을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박스 문제가 들어오면은 박스를 다 풀고 밑에서 푸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지문 하나를 풀고 밑에서 지워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개 정도까지 가면은 답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실전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보시죠.